최 팀장이 간다. 마음 경영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마스터 셰프 코리아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 전택경입니다. 제가 배달에 관련된 너무 궁금해하세요. 참고 재개방을 하겠습니다. 울트라콜이라고도 보이고 왜 오픈리스트라고도 좀 보이더라고요. 그런 시스템을 제가 한번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궁금하시죠? 나 출발! 안녕하세요, 최 팀장입니다. 최 팀장이 간다. 여기 어디냐? 경기도 일산의 한 매장 앞에 제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번에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영상, 배달 딜리버리 배달 창업을 준비하시거나 배달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봤습니다. 궁금하시죠? 자, 출발! 이제 또 소개를 해드려야 되겠죠. 고기 비빔밥 배달 삼겹 삼형제 어마어마한 경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마스터셰프 코리아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 전택경입니다. 제가 배달에 관련된 거 너무 궁금해하세요. 모든 것을 제가 파헤쳐서 질문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참고 대개방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배달 창업을 준비하시려면 준비할 게 어마어마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부터 해야 될까요? 일단은 뭘 팔 수 있는지를 갖다 결정을 해야 되겠죠. 메뉴 테스트를 하는 게 1순위일 것 같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이제 트렌드가 있다 보니까 아, 그렇죠. 트렌드에 맞는 메뉴를 갖다 개발하는 게 제일 우선인 것 같습니다. 아, 그럼요. 예.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뭘 또 준비를 해야 될까요? 매장을 구하실 때 A급지나 B급지나 C급지에 대한 구분을 갖다 원하시는데, 버스 정류장이나 아니면 유동인구가 많은 그런 상권이 A급지가 될 거고요. 네. B급지는 이면도로나 아니면 유동인구가 적당히 있는 그런 지역을 갖다 B급지라고 하고요. 그리고 C급지라고 하면은 저희 가게처럼 주택가 단지 안에 있거나 아, 숨어있는 그런 배달집들 C급지라고 하겠습니다. 아, 자, 그 다음에 이제 준비해야 될 게 그거에 관련한 인테리어나 네. 아니면 주방설비 네. 그런 부분들을 갖다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아, 그렇죠. 일단 포장을 할 수 있는 작업대 공간이, 작업 공간이 좀 필요하고요. 네. 포장을 라이더 분들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장소도 또 필요할 겁니다. 아, 기사분들이 가져갈 수 있는 장소. 한 5평짜리 매장을 가지고 오셔서 네. 아, 여기서 배달을 하면 어떻겠냐고 말씀하시는데 반대를 하거든요. 네. 의외로 배달 창업이 네. 주방만 있고 카운터만 있으면 가능할 것 같은데 네. 주방 공간이 있고 네. 포장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네. 그리고 따로 보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따로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안 돼 있으면 많이 힘들고요. 어느 정도 기준으로 갖다 말씀드린다고 하면 한 최소한 7평 이상은 돼야지. 아, 팁이네요, 팁. 의외로 이제 포장 용기에 대한 장소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아~ 박스가 이제 대형이다 보니까 네네네네. 거의 한 2평 정도 이상은 소요가 되는 것 같아요. 어, 주물. 예, 초등학교 6학년 3반. 6학년 3반 금방 할게요. 네. 보시면은 무료 샘플 주는 데가 많으니까. 네네네. 샘플 먼저 확인하시고 어... 사셔야지. 용기 용량이 이제 200개에서 400개, 많게는 800개까지. 아, 맞아요. 되는데. 그래서 여기 현수막 뒤에 다 쌓여있죠. 그러니까요. 제일 궁금했던 겁니다. 배달을 많이 시켜 먹거든요, 저도. 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이 배달 중개 업체와 배달 대행 업체. 배달 대행 업체라고 하면은 이제 뭐 기사분들이겠죠? 배달의 민족.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 건가요? 예, 본사를 통해서 하는 민족? 방법이 있고요. 아, 본사를? 네. 본사 대행하는 대리점들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쪽 대리점 통해서 하시면은 오히려 좀 더 편하게 입점이 가능합니다. 아. 온라인으로 접수를 해도 전화가 오니까요. 등록기는 없어요. 아, 등록기는 예. 없고요. 밀테 울트라콜이라고도 보이고 왜 오픈리스트라고도 좀 보이더라고요. 그런 시스템을 제가 한번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오픈리스트로 얘기하면 네. 수수료가 6.8%고요. 상단에서 세 개의 업장이 계속 순서대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 세 개의 업장들이 랜덤으로 노출이 되는 건가요? 저 랜덤으로 3km에서 네네. 순서대로 이렇게 변경 돌아가면서 노출되게 돼요. 아, 뭐 결제를 하게 되면 또 외부 결제 수수료가 또 붙겠죠. 카드 결제를 예, 하게 되면. 다 결제입니다. 네, 그러면 3%. 아, 3%. 자, 그다음에 이제 울트라콜. 가게 근처로 나가는 광고가 아니라 네? 임의의 지점을 꽂아서 네. 꽂힌 지점으로 해서 광고가 주변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유동인구나 거주지 밀집 지역에다가 꽂으시는 게 제일 활용도가 높겠습니다. 아, 그러면 울트라콜은 수수료가 어떻게? 월 관리비고요. 정액인가요? 예, 정액, 아, 정액제입니다. 예, 8만원은 별도입니다, 부가세. 아... 한식이라고 기준을 하면 네? 배달의 민족 어플을 켜고 순서대로 올려와서 깃발이 몇 개 꽂혀 있는지를 갖다 확인해 보면은 일산 같은 경우에는 한 700개 정도가 꽂혀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많다 많아. 한 페이지에서 노출되는 게 7, 8개가 노출된다 그러면은 네네. 그럼 보통 고객들이 인지하는 게 한 두세 페이지 정도까지는 넘겨 보시거든요. 광고를 갖다 내가 몇 개를 갖다 해야 된다는 게 저는 한참 더 네. 올려 봅니다. 너무 감사한 고객이죠. 울트라 깃발을 어디에 꽂느냐가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기도 하거든요.
이런 팁을 좀 주신다면?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음식이 네네. 어린 아이들을 갖다가 네. 뭐 돈가스나 아니면 뭐 학원이나 아니면 오피스가에서 점심 상대로 하는 메뉴인지, 아, 이 음식은 아파트 밀집 지역이 좋겠다. 오. 아니면은 오피스 상권이 좋겠다. 그런 부분들은 감안을 해서 해주시면 되죠.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메뉴를 선정하냐에 따라서, 그 메뉴의 타겟이 누구냐에 따라서 깃발을 어디에 꽂느냐가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고, 깃발의 반경이 한식은 2kg, 도시락은 3kg. 아, 도시락은 3kg, 치킨은 1.5kg. 아, 치킨은 1.5kg. 이 반경에서 그 중첩되어 있는 부분을 공략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광고들이 밀집해 있기 때문에 타켓을 갖다가 집어서 하나의 아파트 동을 찍어줘도 상관이 없고요. 아니면 그 중간을 해서 광고 효과를 갖다 페이지가 밀리더라도 네, 좀 넓게 네. 보겠다고 선정을 하셔도 아... 되고요.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배달의 민족 사장님 사이트 보면 통계라는 그 어플이 있는데 네. 거기서 광고 효과의 노출을 빈도수를 갖다가 이렇게 체크할 수 있습니다. 빈도수가 낮다 그러면은 깃발도 옮겨야 돼. 본인이 직접 옮길 수가 있어요. 아, 직접 바로. 네. 아, 내가 깃발을 꽂았는데 주문의 빈도수가 좀 적다라고 하시면 바로 깃발을 또 다른 데로 옮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요기요. 등록비는 없고 본사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네. 대리점을 통할 수도 있고요. 네. 일단 초기 등록 비용이나 울트라 깃발 비용들이 없다 보니까. 네. 네. 매출에 대한 퍼센트지로 이제 수수료를 갖다가 물게 돼 있죠. 아... 12.5% 부가세 별도로. 아... 수수료가 높기 때문에 네. 안 하는 게 좋다는 분들도 많으시고, 판매된 거에 대한 것만 수수료가 나가는 부분이라 12.5%를 갖다가 수수료를 주더라도 마진은 마진이니까요. 또 다른 시스템이 좀 있을까요, 여기도? 예, 우리 동네 플러스라고 상위 3개에 노출되는 거. 그거는 이제 고정으로 노출되는 거. 입찰을 해서 금액이 높은 순으로 해서 3개 업체가 그 지역에 그 네. 동네에 항상 그 고정으로 상위에 이제 픽스되어 있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쿠팡이츠 예. 메뉴 사진들을 갖다 직접 찍어주세요. 아... 수수료가 1,000원이 주문당 붙고요. 배달료가 4,000원. 배달도 와서 직접 다 가져가세요. 배달 대행 업체를 사용 안 하셔도 되니까 그거에 대한 부담은 많이 없는 거죠. 아... 메뉴 단가가 낮았을 때는 우리가 판매되는 금액에서 비용이 나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메뉴 단가가 높을 때는 네네. 수수료가 1,000원밖에 안 되니까 훨씬 이게 이익인 거죠. 올라갔다. 우리 매장이 어떻게 노출이 되는 건가요? 이제 전체적으로 노출되는 거는 이제 4kg가 되는 거고요. 네. 그 기본 배달료까지 거리는 3kg. 이제 3kg에서 넘어가서 4kg까지 그 사이에 추가로 붙는 거는 고객 부담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아... 매장으로 봐서는 뭐 전혀 뭐 멀리서 온다고 해서 저희가 추가 비용이 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부담은 많이 없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장단점을 제가 한번 살짝 여쭤봤어요. 뭐가 있을까요? 배달의 민족부터. 주문 수가 제일 많죠. 아... 점유율이 제일 높으니까요. 네네네. 배달로 나라를 구한 민족. 사시사철 전지사방. 요기요는 또 좀 어떨까요? 장단점. 신규로 들어갔을 때 네. 진입 장벽이 낮다는 거. 아. 쿠팡이츠. 빈도수가 많이 높아지고 있고요. 네. 한 집만 그래야 더 빠르고 안전하니까 일편단심 한 집 배달 쿠팡이츠. 이런 것도 이제 궁금한 게 있어요. 리뷰! 리뷰에 대한 팁을 좀 주신다 그러면 고객과 네. 소통하는 의미에서 네. 쓴 글을 갖다가 멘트를 갖다 다시 한번 써준다든지 아니면 사진을 갖다 예쁘게 찍었으면 아, 사진이 예술 작품처럼 나왔네요. 고객을 갖다 칭찬을 좀 많이 해주는 편이에요. 뭐 요즘에는 이렇게 쪽지를 가지고 포스트잇으로 이렇게 손글씨를 써서 주시는 분들도 계시기도 하더라고요. 생각대로나 부릉부릉 이런 이제 배달된 업체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수수료가 빠져나가는지 시스템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뭐 이런 것들 좀 말씀을 해주시죠. 월 관리비가 있고요. 네. 이제 지역마다 이제 다 편차가 많이 큽니다. 그래서 뭐 다르다고 그거에 정리하자면 배달 대행 업체를 선정할 때 관리비나든가 배달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차이가 있으니까 선정하시는데 조금 더 참고하셔서.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힘을 한번 북돋아 줘야죠. 사장님의 그 기운을 딱 또 주셔야 됩니다. 작게 투자하셔서 큰 돈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배달 창업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마스터셰프 코리아 대표이신 우리 전태경 사장님과 우리 좋은 영상을 한번 보내드렸습니다. 다음 편에 배달을 들어오는 것부터 배달을 픽업해서 나가시는 기사분까지 실시간 영상으로 한번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까지 보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그 다음에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사장님 안녕히 계세요. 안녕! 배달의 민족 주문! 뽀로롱 하고 나왔어요. 인상기 기사님이 3번 주문에 대체하였습니다.
간장 섞인 불고기 비빔밥.